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질문에 대해 대해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조상님인지 하느님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저를 좀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데 지나고 보면 그게 이제 저한테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은 반대의 일인데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체험을 해요. 예를 들면 친구 모임에 가서 아들 자랑을 하거나 남편 자랑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꼭 집에 돌아오면 그게 화근이 되는 아들하고 그날 밤 싸우거나 남편하고 그날 밤 다투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아 이거는 성사될 때까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부정타니까 꼭 참자 이러면서도 참을성이 없어서 입 밖으로는 머리로는 참자 해놓고 입 밖으로는 줄줄줄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 모습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아주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우리 이 마음 공부에 정말 도움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상 지금 질문하신 분의 내용들을 겪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자랑을 하곤 했는데 그게 그 결과가 수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그 결과가 반대급부로 이렇게 막 다툼으로 오는 경우, 또 나한테 어떤 미션으로 오는 경우, 힘들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정말 어떤 친구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속을 썩고 마음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장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기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를 제가 이제 답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긍정적인 것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미션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아픔이 오는 것은 하느님이 네 공부하라고 그 시련을 주는 것이지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키워주고 너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좀더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려고 일부러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환경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맹자께서 천장강대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장차 대임을 맡기려 할 때는 그 사람의 먼저 환경을 어렵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해서 그가 능하지 못한 바를 채워주고자 합니다. 이런 맹자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은 너를 성장시키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너한테 대임을 맡기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어렵게 하는 것이며 너로 하여금 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지 너를 괴롭히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를 정말 바르게 깨우치게 하려고 하느님이 아픔도 주고 시련도 주는 것이지, 숙제를 주는 것이지, 너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니까 지금은 힘든데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주었더니 공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세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야. 막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미워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모함했고 나를 원망했어. 저 친구는 나를 돈 빌려가더니 떼먹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하면서 그 아주 부정적 선입견으로 원망만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만 또더 예를 들면 이혼을 하고 났는데 맨날 남편만 원망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맨날 부인만 원망하고 살고 그래서 네 탓만 하고 사는 거죠. 이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기운이 다운 다운 다운돼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혼을 딱 하고 났는데 이렇게 아픔을 겪은 건 하느님이 나한테 큰 공부하라고 이렇게 아픔을 주었구나. 그리고 내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아픔을 겪었구나. 결코 부인 탓이 아니고 이건 내 탓이구나. 이 아픔을 겪은 건 결코 저 사람이 모자라서도 있겠지만 내 탓도 크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남편 잘못도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내 잘못도 있고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끈 탓이 있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저렇게까지 나한테 힘들게 한 건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것이다. 결코 저 사람 탓이 아니다. 분명한 건 내가 가정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밖으로 돌고 실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편한 것이며 나를 힘들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물로만 논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 잘못이 있었기에 내가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 참회하고 돌아보면서 깨우치고 반성하고 공부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럼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혼한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을 주어서 잘 살게 만들어요. 근데 계속 원망만 하고 앉아있어요. 네 탓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더 못난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더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재혼에도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에도 실패하고 네 번째 결혼에도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남탓만 하다 사는 그러니까 남탓만 하고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아픔과 괴로움을 줄 때는 다 나를 성장시키고 깨우치라고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것이며 또 내가 과거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첫째, 내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내 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공부시키고 있구나. 나를 깨우치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이 나를 좀 더 크게 쓰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나를 인재로 쓰려고 이 아픔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바르게 깨우쳐서 노력하자. 그렇다면 반드시 나는 거듭나는 인생을 살 거고 더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전처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거고 또 전 남편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면 부부 예를 들었느냐면 요즘에 하도 부부들이 갈등이 많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상대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상대를 탓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 진량은 갖춰나가지 않고 계속 상대만 탓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르게 깨우치라고 예를 들어준 겁니다. 바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의도는 아니지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준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내가 바르게 그 어려움을 깨우쳐서 공부로 삼아서 노력을 하면 하늘은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질문자께서 좋은 결과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는 내가 자식 자랑을 하거나 좋은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이제 여러 공개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느니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남편이 승진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랑을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트릭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싸운다든가 원망이 돌아온다든가 불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하느님께서 네가 이 좋은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로 삼아야 되는데 교만하게 자랑을 하니 너는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다. 네 자신을 갖추고 네 자신의 축복을 잘 공부로 받아들여서 이걸 잘 쓰라고 주었더니 봐보세요.
조금이든 크든 많든 작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놈, 너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교만함이 오히려 가정을 누를 끼칠 수 있으니 깨우쳐라. 네가 계속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기쁜 걸 막 남들한테 교만하게 자랑을 하고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자랑을 했는데 계속 좋은 일을 주면 더 교만해지고 더 못된 길로 빠질 거거든요. 나쁜 악습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고마운지도 모를 것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미션을 주어서 깨우치는 원리가 있다. 더 겸손하고 더 바르게 노력해라. 이건 너에게 임시 준 축복이며 기쁨이지 진짜 기쁨은 이게 아니다. 너를 성장시키고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고 잘 사람들을 대하라고 이런 기쁨도 주면서 깨우침을 준 것인데 그걸 겸손하게 안 받아들이고 오만방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겸손하지 못하게 자랑을 하고 다니면 이렇게 사가 낄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이 깨우쳐 주려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절대 피해를 주려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공부고 나쁜 일도 공부지 좋은 일이라고 해서 좋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나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자랑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깔려있음을 깨우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르게 공부해서 깨우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자께서 자랑 실컷 하고 오니까 싸웠어요. 그러면 이건 뭐지? 하면서 깨우칠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조심할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나의 미션을 준 것이지 절대 본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공부로 삼아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걸 공부로 삼아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절대적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돕게 되며 대자연이 늘 돕게 된다. 그리고 절대 호사다마가 안 생긴다. 제가 언젠가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큰 횡재가 오거나 크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마라. 반대급부가 반드시 묻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30% 반대급부가 묻어오니까 늘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권 당첨자가 많이 망하고 안 좋은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행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복권 당첨이 나한테는 행운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복권 당첨을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공부를 시키고 있구나. 그러니 이걸 내가 공부로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잘 써야 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갑자기 횡재가 생기니까 눌룰랄라 막 좋다고 그냥 막 함부로 교만하게 쓰고 다니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줄 때는 반드시 시험지도 주게 돼 있어요. 나쁜 일을 줄 때도 시험지고 즉 행운이나 횡재나 좋은 일을 줄 때도 그 이면에 시험지를 10% 주는 경우도 있고 20% 주는 경우도 있고 30%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내 질량이 갖추어져 있으면 시험을 10%만 주고 내 질량을 못 갖추게 되면 30%까지 시험을 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깨우침이 크고 깨우침이 좋고 질량이 좋으면 하느님이 시험을 할 때 조금만 시험지를 줘요. 그러니까 작은 미션을 준다. 근데 내가 어리석고 못나면 큰 시험지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질량이 좋으면 작은 시험지를 주느냐? 이분은 이미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걸로 시험지를 줘도 다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다 알아듣고 깨우쳐서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저 좀 질량이 낮으면 큰 시험지를 줘야 깨우치거든. 미련해가지고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큰 시험지를 주어서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진령을 높여 나가야 되는 이유는 다르게 공부해서 깨우침을 얻고 이렇게 진령이 좋아지게 되면 하느님이 늘 지켜줄 뿐만 아니라 시험지를 주더라도 충분히 알아보고 느끼게끔 준다. 막 흔들지를 않고. 근데 내가 동물적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시험지는 엄청나게 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겸손하게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하나만 제 얘기를 해드리면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하느님이 여러 가지 미션을 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스스로 반성도 하고 스스로 마음 공부도 하고 하느님한테 고하면서 제가 아주 깊이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는 제가 요 가까운 산에 가서 하늘에 축원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저한테 미션을 주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깨우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이 미션을 거두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바르게 이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을 이끌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바르게 축원을 하고 내가 탁 내려오니까 그 탁한 기운이 싹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기운을. 그러면 저한테 여러 가지 그 미션을 주는 건 저는 느낀단 말입니다. 느낄 때 그걸 다 공부로 삼아서 정리정돈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바르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공부로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좀 말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서 시련을 줍니다. 아픔을 주고. 근데 이걸 공부로 탁 받아들이니까 더 큰 아픔이 오지 않으면서 쫙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느님이 시험을 하고 공부를 준다. 그 공부거리를 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깨우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득이 되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모든 것이 우리 진량을 높여가는 재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